프랑스 파리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에서 IS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테러 공포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에서 일을 했던 외국인 근로자 7명이 IS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 군의 통합 방위 체제가 가동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수도방위사령부는 테러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서울경찰특공대에서 대테러 합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테러범에 의한 인질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서 경찰과 군특공대는 신속하게 테러범을 진압했고 소방구조대는 화재를 진화한 뒤 부상자를 구조했습니다. 세계 기관은 앞으로 실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동 대응할 예정입니다. 평상시에도 테러와 재난, 통합 방위 작전과 관련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연락관을 파견하는 등 통합형 작전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가 주요 시설 등 테러 취약 시설에 대한 합동 순찰을 진행하고 비상 상황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동 매뉴얼을 만들어 함께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년 1월 21일을 전후해 정기적으로 합동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TBS 문기혁입니다.